깜짝 놀랐어요. 틀려가지고 방금. 심지어 한 글자야. 예리하시네요. 대본 써주셨잖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천 우리 사무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안 입은 거였어요.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와. 와,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아니, 잠깐 보세요. 손님을 이런 식으로 맞이했는데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특별 MC로 오늘 이렇게 나온 저는 이제 훈남아 엔터테인먼트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네, 김원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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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좀 초대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 우리 박찬욱 변호사하고는 대학교였고 친구예요. 아까부터 봤는데 고개를 안 끝나. 저는 이제 박정원 변호사가 처음 할 때부터 봤으니까 엄청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또 여기가 또 이게 또 도곡동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본법이 천천히 도곡동에서 얼마나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건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여기로 가면 되나요? 네, 그럼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여기 도곡동. 저랑 이제 박정원 변호사님 같이 계신 저희 사무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왕실이구나. 왕실. 보시죠. 네. 오. 저희가 정리를 너무 안 해놨다.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아 잠깐만. 변호사도 비닐을 썼습니다.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이 또 대표 변호사시잖아요. 저희 뭐 다 실질적으로 공동 대표분들이시기 때문에. 아. 네. 사실 그 구조가 조금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대표 변호사님 자리는 어디예요? 가장 안쪽 자리. 아 저기. 뭐지 이거? 이런 건 거의 한 50대 분들 그 중역 자리에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한 글자야. 원동 심장대. 그럼 이렇게 넷이서 약간 이 삼천의 엠포폰가요? 뭐 외모는 그런 거 맞는 거 같고. 감사합니다. 약간 1층은 높이 올라가기 좀 무릎 연골 아프고 약간 그 나이 드신. 어떻게 하셨지? 아, 지금 맞아요? 네 비슷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여기 좀 연배. 적대가 연배가 있긴 해요. 저는 약간 그치? 아 그치? 안 그러면 나도 위험해지니까 뭔가 딱 봤을 때 변호사는 이럴 것이다 라는 고리타분함을 1층부터 좀 창천 건물은 깨주는 냉장고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대부분이 와인이에요. 아 와인 아니에요? 맥주요? 아니 맥주요? 그리고 여기 아래 공간에는 아무것도 어? 뭐야? 흑인다즈는 진짜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다. 이게 밑에는 닭가슴살. 아 그러네. 네. 제가 여기 1층 와서 처음 느낀 인상은 저 명패만 없으면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그거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뭐예요? 멘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층까지 쫙 천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윗공간으로 한번 같이 또 안내받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걸어 올라가신 분 거의 없으시죠? 항상 올라다녀요. 진짜로?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법인 창천. 네. 창천의 뜻이 뭐예요? 그 창궁할 때 풀 창자, 하늘 창자 해가지고 풀은 하늘입니다. 본법인 풀은 하늘. 그런 느낌이죠. 블루스카이? 파란 하늘처럼 클라이언트 분들의 일이 잘 풀리시고 그런 창천에서 카페도 하세요? 여기는 저희 공간이 아닙니다. 카페 아니에요? 예. 창천에서 카페도 하는 줄 알았어.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창천의 역사. 2017년 7월.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이제 3년 반이야. 와 진짜 걸어 올라가 보니까 여기도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저희 또 사무 공간. 아, 여기서부터? 네. 그럼 조용히. 진짜. 가끔 이렇게 친구들 이야기하는. 일종 유닛이라고 하는데 1층은 사실 우리 확장을 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뭔가 여기는 제대로 인테리어. 원래 이제 제 최초 인테리어. 여기는 약간 뭔가 로펌스러워. 여기는 좀 느낌이 있죠. 여기는 떳떳합니다. 저희 떳떳하. 여기는 뭔가 그래도 딱 갖춰져 있는 새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창천의 로펌 3층 공간. 네, 4층은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조용히 스트레치를 하는데 뭐 비행기도 있고 4층은 약간 여성분들이 많으신 느낌이에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뭔가 좀 깔끔하죠? 네, 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역시 술이 없어서. 자 이제 제가 5층 공간에 지금 저희가 와 지금 왔어요. 아 뭐한 지금 반말자. 와 반말자 5층이 여기 이거 철문도 있어야 돼. 아 운동하기 너무 좋아하시죠. 구는 사용 안 하시죠? 네. 다른 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후원했던 축구팀인데. 아, 저기. 네, 맞아요. 여기 바둑팀. 여자 바둑팀. 이분 자랑 깨알이시네. 5층은 또 어떤 게 괜찮아요?
네. 여기 술이 있고요. 술이 있네요. 네,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일이 아플 때는 사실은 잘 때가 있어요. 아프라 피스프니까. 변호사분들은 사실 야근이 숙명이죠. 그렇죠. 네. 이런 침대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분들과는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근데 1층에는 없었어요. 아, 1층에 비슷한 게 있는데. 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잠깐 기울어 누워서 쉬는. 어쨌든 1층에는 아이언맨이 있고 술이 있고 맥콜이 있고 이틀만 좀 어떻게 잘 불러야 되나요? 저희 굿피플 때 인턴들이 저희한테 주신 선물. 한 세대 분 방송 아니고 굿피플? 엄청났죠? 직업 변동이 있었어요. 저희는 인생을 바꿨죠, 사실은. 네, 굿피플 어떻게 보면 또 반 연예인, 이게 이제 연반인이라고 하는데 연변인, 연예인 변호사 연변인 아, 이분들께서 이제 여기 인턴이 되시죠. 그렇죠. 이 중에 여기 식구가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지금 이제 곧 세 분이 이제 오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아, 이것도 방송입니까? 그렇죠. 그건 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6층, 제가 끝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은 어떤 공간이에요? 클라이언트 분들 직접 미팅하는 회의실. 여기가 직접 천천히 네. 로고가 있어요. 멋있다. 온몸이 천천히라고 써있고, 저 아래 책들도 진짜 보시는 책들인가요? 가끔 찾아봐요. 정말 고서 같은 느낌이죠. 이제 이쪽에 가장 작은 회의실, 중간 회의실, 위에 중간 회의실, 이쪽에 이제 가장 큰 회의실. 여기 이쪽에는 탕비실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탕비실. 딱 보고 와요. 와, 잠깐만! 나 저 사람 봤는데? 김동준 선생님이 출연했던 급하니까 저거네요. 네. 24시간 내내 여기서 저거 돌아가나요? 아, 그렇죠. 저 이제 또 퇴근할 땐 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네, 편안하게 보시라고. 정말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근데 그 피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랜덤하게 몰아보고 있는 거고. 근데 공교롭게 지금 딱 저게 나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삼천의 포트폴리오 같은 거네요. 영상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궁금한 게 저는 탕비실이 또 궁금해요. 변호사분들 과연 어떤 걸 먹을지. 과자류, 커피 네. 머신도 있다. 네. 이쪽 공간은 뭐예요? 저희 스태프분들 일하시는 변호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대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로 생각하니까 최고의 스태프분들이셔서 청천이 점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게 이런 상생, 또 조화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예리하시네요. 대본 써주셨잖아요. 이거. 복층으로 6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죠. 야, 엄청 큽니다. 아, 나 여기 보니까 알 것 같아. 여기서 그 서린사 찍으셨죠? 4개월 전 업로드가 최신으로 뭐 마치 직접 여기서 촬영 지시하자고. 그럼 저렇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영상 많이 보고 천천히 하면 여기 저 회의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진짜 차 같은 거 마시려고 했는데 잘 안 마시죠. 물러오기 전에 이거 저희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거를요? 네, 이 장을. 아, 이 장이에요? 네, 장을. 아, 열리네. 저희 사건 기록들 그냥 벽인 줄 알았구나. 아, 그렇겠구나.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오늘 1층서부터 6층까지 창천 미팅룸의 거의 모든 공간 화장실 빼고 다 봤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 저는 옥상. 저희 옥상의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또 밤이니까 야경이 더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박정우 변호사님. 아까 탕비실인데 저는 커피 마시는 항상 커피 사러 가요. 2층 카페는 유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라서. 아, 네. 3, 4, 5층에 있는 다른 변호사분과 우연히 조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직원분들하고도 네. 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었다. 뭐 당연히 6층 아닌가요? 6층. 아, 6층이고 테이블 한번 비춰보시면 프랑스 박물관에 모퉁이를 저렇게 다 찍으신 거예요. 창천이라는 그 조직이 법무법인이 변호사하면 생각나는 그런 틀에 박힌 조직이 아니라 깨어있고 생동감 넘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이런 가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그러면 6층이 가장 좀 많이 들었다 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네. 저희가 서초동에 있다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고객과 맞이하는 공간,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여기를 가장 편히 있게 해보자. 직원들과 고객을 생각하는 모든 창천 변호사님들의 마음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직원이거든요. 아, 네. 네. 대표님. 아래 명패 보면 제일 대표 같았는데. 그렇죠. 원동 10년대. 맞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제가 미션을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네, 미션. 법무법인 창천 중에서 법무법인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창천으로 설마
이 행시를 한번 제가 부탁드려볼게요. 자,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정우 변호사부터 일단 창천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창! 창천으로 천! 전화통일! 창천으로 전화통일! 쌍욕진이야? 이게 진짜 그런데 큰일이야. 자, 우리 창천의 대표 변호사이자 우리 연변인 우리 김종은 대표 변호사의 창천 이행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 창천에서 천! 천천히 계시다 가십시오. 끝났어요? 조금. 아니, 아, 이거 상담도 받으시고 상담도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저희랑 이야기도 하시다. 네, 창천에서 전화통일, 창천에서 천천히 쉬다 가십시오. 라고 아주 재미없는 이행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키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창천의 홍보 20초 시간 드릴 겁니다. 아니요. 홍보를 해서 저희는 진짜 아니고요. 우리 대표님이 하실 겁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큐!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정말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어떤 일이든 본인의 일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수행해 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젊고 역동성 있는 로펌입니다. 편히 연락 주십시오. 편히 쉬다가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시간에 압박을 느껴가지고 20초는 딱 마치셨고요. 네, 결국은 편히 쉬었다가 연락 달라고 젊은 변호사 집단이고 편안하게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창천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무법인 창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